게스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핫파츠입니다. 핫해 핫해요? 핫파츠. 핫파츠. 핫파츠님을 핫파츠 오셨습니다. 오늘 핫파츠님께서 오빠 영상을 보시더니 뭐 나도 할 수 있지라고 도전장을 내셨어요. 스키로 사이드 슬립. 스키로 사이드 슬립 하면서 몇 초 랩을 끝낼지 오늘. 아니야 사이즈. 핫파츠님. 네. 몇 초 정도? 아, 그 처음에 최고 신기록 몇 초입니까? 아까 전에 한 40초 정도 돼요. 40초 한 38초 빨리 하기. 38초 시켰습니다. 40.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죠. 몇 년이요? 30년이요. 30년. 와,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30년? 32살 때부터 32살인데 2살 때부터 봤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두 살 때나 스키가 타져요? 저는 좀 성장이 우월해가지고 엄청 컸어요. 지금도 크다시피 그때도 컸어요, 많이. 믿든 말든 그냥 난 두 살부터 탔어요. 평소에 즐겨 타시는 스타일이 있나요? 스타일이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원래 딱 힘대로 타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탈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저는 속도를 즐기죠. 속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속도도 금방 설명이 붙어가지고 그 스릴을 제가 스케트합니다. 이유 있겠습니까? 속력질을 하는 거지. 재밌잖아요. 속도 즐기시면 위험하잖아요. 자세가 안 나오는데 속도 즐기시면. 또 왜? 나는 30년 탔다니까? 화스로 탄 게 아니에요. 체감 속도 몇 킬로 정도 되세요? 한 70 되는 것 같아. 체감 속도 70?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몸무게 공개도 됩니까? 90 나갑니다. 그럼 90킬로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100킬로 이상 사려야 되니까. 아. 풀몸이 아니라서 이제 오늘 좋은 멋진 스킨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전장을 내신 핫파츠님. 핫파츠님의 한번 사이드 슬립 스키로 사이드 슬립해서 몇 초에 랩을 찍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되게 자신감 있나요? 그럼요. 30년 탔다니까. 30년을 너무 강조하시는데요. 32살, 2살 때부터 타신 우리 핫파츠님. 너무 자신감이 확 넘치신데요.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기대하세요. 너무 멋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3번째까지. 근데 아직 준비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출발! 하셔야죠. 방향을 틀세요. 반칙이잖아요, 반칙.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 한쪽 방향으로 가셔야죠. 왜 양쪽 방향으로 가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박을까봐 한쪽이 누가 나? 어? 아 젤루크 나는 박을 것 같은데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아 아무튼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네. 다음 기회에 다시 연습하시고 도전하세요. 자 안녕.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 재밌게 봤더라고. 난 우와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와 재밌겠다 저 사람 우와. 스킨은 다 분리됐어? 스킨은 그냥 제 동생들이 주워줬지. 아 그래 분리 잘 돼서 다행이다. 다행히 이제 죽을 뻔했어. 카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탁 돌고 딱 내려갈 수가 있지. 경사가 있으니까 아,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안 멈춰지더라고. 미끄럼틀 탄 거지 뭐. 재밌었어요 되게. 좀 죽을 뻔했는데 재밌었어. 그 후로 30년 이세 스키 넘어져가지고 한 두 달 쉬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쉬었잖아요. 네. 표정 보이죠? 어 혹시 말려 죽었어. 두 번 탔는데 아 이거 30년 동안 이거 혹탔네 이거. 힘들어. 거의 지팡인데요?